4월 7일 직전에 예를 들면 뭐 시진핑 방한 뉴스를 포함해서 그런 또 뉴스를 터뜨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킬 겁니다. 저조차도 어쩌면 박빙의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, 뜨거운 박수로 예. 예. 어서 오세요. 예. 네. 일단 나가실 때 악수 한번 하시고 네. 바쁘실 텐데 지금 앉으셔가지고 예, 먼저 앉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여러분,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또 많은 서울 시민이 이번에는 꼭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달라는 염원이 큰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우리 안철수 후보께 꼭 후보 단일화를 훌륭하게 잘 이뤄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예,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인사 말씀 한 번. 예. 예. 아, 너무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, 조금 전에 오면호가 왔습니다. 그래서 예. 우리는 내심 두 분이 좋아하시기 바랬는데, 먼저 하고 봤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안철수 후보, 오세훈 후보의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반드시 단일화 해가지고 서울시장 이기고 내년에 정권 교체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단일화 잘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담아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선배님들 계시는데 제가 또 행사 도중에 이렇게 인사드리러 찾아뵙습니다. 송구스럽습니다. 어젯밤에 오세훈 후보하고 둘이서 만났습니다.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오세훈 후보와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모임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모임에서도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자 그것도 18일, 19일 후보 등록일에는 반드시 단일 후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서로 두 번 모두 다 합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들까지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오늘 실무팀에 양쪽 다 전달을 했으니까 아마 실무 협상도 그렇게 뭐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선배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꼭 이겨서 반드시 정권교체의 디딤돌, 주춧돌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저는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저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작년 총선을 생각을 해보면 분위기가 좋다가도 언제 또 정부 여당에 유리한 분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. 아마 3월 말에 수십조 원을 풀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4월 7일 직전에 예를 들면 뭐 시진핑 방한 뉴스를 포함해서 그런 또 뉴스를 터뜨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킬 겁니다. 그때가 되면 지금 박빙 정도 상태가 아니라 지금 저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습니다만 저조차도 어쩌면 박빙의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하고 저는 끝까지 함께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정권교체의 정말 교두보를 꼭 확보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어떠세요?
그냥 가시면 아닙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우리 안철수 후보 멀리까지 이렇게 오셔서 인사드리는데 큰 아까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쭉 이렇게 하시고 길을 가다가고 가시고 장폭적인 지지보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